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현준 팀장님. 자, 오늘 엔터조 준비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모습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최근 시장은 낙폭과 대주들이 힘을 받을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는데요. 엔터주도 그동안 낙폭이 컸었기 때문에 충분히 저가 매수가 들어올 위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엔터주의 약세가 심화됐었던 것은 음반 판매량이 이제 좋지 못했기 때문이죠. 중국의 음반 수출액을 보면 작년에 전년비 33% 정도 감소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는 더 크게 급감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다만 뭐 음반 시장 자체의 문제라 보다는 뭐 중국 경기 둔화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음반 판매량이 개선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대주주의 엔터사 자사주 매입도 확대가 되고 있죠. 뭐 박진영 PD가 JYP 엔터 자사주를 매입을 했고 또 양현석 프로듀서도 한 200억 규모 YG 엔터의 자사주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주주나 주요 주주가 자사주를 매입한다라는 것은 현재 주가가 객관적으로 좀 싸다라는 의미로 좀 해석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국내 엔터주의 예상 PER이 5년 내 저점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2개월 예상 PER을 보면 JYP 엔터 같은 경우 17배, SM은 한 13배, YG 엔터는 한 14배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최근 엔터사 PER 중에서는 가장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제 수익성 대비해서는 주가가 싼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엔터주 특화 ETF가 출시되고 있는 것도 호재입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그리고 NH투자증권 등에서 이제 엔터사를 최대한으로 편입하는 ETF를 각각 출시를 했고요. ETF를 통한 자금 유입은 이제 엔터주 수급 개선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고 향후 추가적인 엔터주를 추종하는 ETF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자금 엔터주의 이제 수급에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터주 내에 관심 종목으로는 JYP 엔터를 가져왔는데요. 주요 아티스트의 글로벌 활동이 확대가 되고 있죠. 뭐 스트레이키즈라든지 뭐 트와이스 기존에 인기가 많은 아티스트의 활동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있지나 엔믹스 같은 경우 중국에서 앨범 구매가 감소하면서 판매량이 줄었지만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서의 앨범 판매량은 꾸준하게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요. 작년에 일본 콘서트가 있었는데 이 실적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도쿄돔에서 있었던 스트레이키즈의 도쿄 공연이 올해 실적으로 2연 반영될 것으로 보이고요. 올해 국내에서 음반 발매가 20개 이상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JYP 엔터 주요 아티스트의 해외 활동 성과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올해는 신인 4개 그룹이 데뷔가 예정돼 있는데요. 미국 걸그룹, 그리고 일본 보이그룹, 중국 보이그룹, 그리고 한국 보이그룹인 라우드 프로젝트까지 이제 합류가 됩니다. 엔터사 같은 경우에는 또 신인 아티스트들을 얼마나 또 양성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게 이제 투자 포인트인데 올해 같은 경우 많은 그룹이죠. 4개의 그룹이 데뷔하면서 미래 기대감도 같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차트를 보면 아직은 하락 추세예요. 작년 8월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오늘도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추가적인 조정을 조금 더 기다려서 매수하시는 것이 유리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76,000원 네, 이하, 76,000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이제 반등에 대한 매력이 생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76,000원 이하로 매수가는 설정하겠고요. 목표가는 네, 95,000원 급락이 있기 직전까지의 저가 노려보고요. 손절가는 70,000원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터주 그동안 음반 판매량이 부진해서 주가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앞으로는 음반 판매량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5년 사이 저점 구간에 진입한 점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관련해서는 JYP 엔터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95,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임순재 소장님. 자, 뭐 저퍼 종목 준비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뭐 저퍼 종목이 어제부터 시장에서 가장 이제 핫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지금 2월 중에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이제 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시장에서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주요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PBR이나 ROE 같은 경우에 같은 이제 상장사들의 이제 주요 투자 지표를 이제 비교 공시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업 가치 개선을 위해서 이제 공표를 권유하겠다. 그다음에 기업 가치 개선 우수 기업 상대로 한 뭐 ETF 같은 걸 도입을 하겠다라는 형태로 해서 지금 시장을 이제 조금 끌어올리겠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일본 증시에서 작년에 실시했었던 이제 기업 밸류업 그거를 이제 국내에서 벤치마킹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 이런 이제
기업 밸류업으로 인해서 주가 같은 경우 지금 28% 상승을 했고요. 올해에서도 지금 8%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증권거래소에서는 PBR이 1배가 안 되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이런 이제 주가를 어떻게 끌어올리는 방안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공시를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2026년까지 만약 PBR이 1배가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상장을 폐지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강경책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관련된 그런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는 여러 이제 대책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런 대책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본과 비슷한 그런 이제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특히 국내 PBR이 지금 한 0.95배 정도 수준이 됩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 4.6배,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1.4배니까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조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좀 낮은 업종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유틸리티 같은 경우 0.37배, 그다음에 유통은 0.36배, 그다음에 금융, 그러니까 보험 같은 경우 0.37, 증권도 0.4를 차지할 만큼 전반적으로 이런 그러니까 대형 그런 저평가 종목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정부에서 이런 정책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저평가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좀 강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런 이제 정책은 아마 총선 때까지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는 보여지니까 아마 이런 테마 관련 종목들은 조금 주가가 흔들릴 때 아마 저가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관심 종목은 이제 현대차입니다.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작년에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올해 실적도 작년을 이제 초과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전기차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우려는 있지만 뭐 내연기관,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가 상당히 호조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뭐 세계적 글로벌 완성차 업체 중에서 도요타 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 차의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올해 내에도 차량의 판매는 호조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PER이나 PBR은 전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PBR 같은 경우 현대차 같은 0.6배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PER 같은 경우는 3.3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주가 뭐 이런 정부의 저 PBR 정책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상당한 수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 조정을 받을 때마다 저가 매수 관점에서 뭐 쭉 매수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최근 전일 외국인 한 25만 주 정도 순매수를 보였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 최근 6거래일 연속 지금 한 19만 주 정도 매수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다른 종목에 비해서 상당히 조금은 좀 주춤거리고 있는데요. 한 19만 원대에서 매수를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주가는 25만 원, 손절은 17만 원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평가 종목 중에서 현대차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목표가는 25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